송 간호사. 네, 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럼 식사 맛있게 하세요. 앞으로는 할아버지 혼자 식사한 일 없게 제가 자주자주 찾아뵐게요. 어이구. 아, 자.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좀 먹어봐요, 영자씨. 반찬이 좀 멀죠? 고맙습니다. 아이고, 아주 먹는 입에 그냥 복이 가득 찼네. 어? 영자씨. 네. 자네 먹는 입이 복스럽다고 그랬어. 감사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말이야. 응? 그 무슨 다이어트네 뭐냐 하면서 그냥 일제히 말라깽이가 돼가기 시작하는데 그 바람직하지 않아요. 먹고 싶어도 아 먹을 게 없어서 그냥 굶는 사람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데 그냥 그 일부러 굶기를 하고 또 멀쩡한 음식 갖다 버리질 않나. 무서워. 할아버지. 음식을 절반 이상이나 남겨서 쓰레기 만드는 걸 보면 쫓아서 그냥 혼쭐을 내주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아, 한쪽에서는 배고프다고 아우성인데 한쪽에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안 돼. 다 같이 반성해야 돼. 할아버지. 영양이 부실하면 건강이 무너져가는 당연한 이치 아닌가. 내 건강이 무너졌는데 가정이 건강할 리가 없지. 가정이 병들었는데 사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굴러가겠나. 가뜩이나 그냥 환경이 나빠지는 마당에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굶어대니 불임가정이 점점 더 늘어나만 가고 말이야. 회장님. 좀 넘쳤나? 많이 넘치셨어요. 아, 뭐 넘쳤다고 치고. 그 영자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너무 구식인가?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도 늘 똑같은 말씀하세요. 아, 그래요? 아이 많이 낳아서 나라 부강하게 만들어야 한다고요. 저출산 문제 해결 못하면 인구 점점 줄어서 나라가 없어질지도 모른다고 걱정 많이 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지. 아이고 아주 훌륭한 부모님이시구만. 저희 아빠도 그러세요, 할아버지. 저보러 아이 넷은 낳으라고 하시는 거 있죠? 지혁 씨 워낙 외롭게 컸다고요. 그거 아주 반가운 소리구만. 식사하세요, 할아버지. 오냐, 먹자. 어떻게 인생의 목표가 말라깽이야? 잘 먹고 건강해야 애 잘 낳고 잘 키우는데 말이지. 우리나라 인구 더 줄어들기 전에. 할아버지. 알아들었어. 이분 이제부터 밥 먹는 데만 쓰기로 합시다. 어서들 들어요.